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시스템. 매수가는 비중이요? 17,600원에 10%입니다. 17,600원에 10%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지를 못하고 지금 주춤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문현지 일단, 멘토님의 서진 알아들어 시스템 해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당장에 올라오게 된게 아마 2차 전지, 전기차 구동장치,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약간 이렇게 시세를 조금 최근에 내려고 좀한것 같은데, 거래량이라든가 시세를 보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내질 않아서 그쪽을 엮이진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5G를 엮였던 거, 그 정도만, 시세를 냈고요. 5G 산업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수많은 경제 전문가, 산업 전문가들이 5G 산업은 망한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망했는데 통신사에서 통신비만 많이 받아먹으려고 만든 그런 어떤 족쇄와 같은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5G는 사실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에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6G 이야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데 서진 시스템 그래도 다른 5G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얘가 통신 장비도 만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모듈이라든가 전기차 구동 장치 이런 것들도 엮일 수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얘를 다른 5G처럼 엄청 오래 걸리고 바닥에서 뭐 완전히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보다도 여기서 좀 멈추다가 조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전고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올라는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혹여나 이 종목이 14,300원이 최근 저점인데 저기를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아마 만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 때는 만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버리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당장 수익 내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가져가서 수익 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손절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면은 뭐 굳이 뭐 손실 안 봐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는 걸 겁내지 말고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근데 굳이 지금부터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다른 거 다른 급 필요가 없이 그냥 이대로 네, 지켜보는 만약에 것이 이 좋을 것 종목만으로 같은데. 매매하실 거면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는 한참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라. 지금은 그냥 홀딩해도 아마 본전 또는 한 2만 원, 2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